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른 입맛, 아이 입맛 모두 다 좋아하는 인기쟁이 밑반찬 오징어 실제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오징어 실체를 손질해 주는데요. 먹기 좋은 8-9cm 길이로 똑똑 잘라준 뒤 사이좋게 딱 붙어있는 오징어 채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가볍게 털어주세요. 이제 오징어 채 볶음을 만들어줍니다. 준비 과정만큼이나 조리 과정도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.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오징어 실체를 볶아주는데요. 이렇게 기름을 두르지 않고 오징어 실체를 볶아주어야 오징어의 비린내가 잘 잡히고 요리를 완성했을 때 느끼하지 않고 산뜻합니다. 오징어 실체는 쉽게 타기 때문에 약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뒤적여가며 볶아주어야 합니다. 한 가닥 한 가닥 낙오되는 것 없이 꼼꼼히 익혀주기 위해 넓게 펴서 익혀주었다가 신속히 뒤집어주어 반대쪽도 넓게 펴서 익혀주는 과정을 반복하여 8-9분 동안 볶아주세요. 노릇노릇한 색을 띠며 고슬고슬한 형태가 되면 넓은 접시에 펼쳐서 잠시 대기시키고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식용유 1스푼, 진간장 1스푼, 미림 2스푼, 설탕 1스푼을 넣고 설탕이 녹으면서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.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냄비를 불에서 내린 뒤 윤기와 감칠맛을 더해줄 올리고당 1스푼과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 반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서 양념을 완성해 주세요.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대기하고 있던 오징어 실체를 나눠서 넣어가며 양념을 입혀주는데요. 양념이 한 곳으로 뭉쳐 오징어 실체가 떡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벼운 손놀림으로 살살 털어가면서 양념을 입혀주세요. 오징어 실체가 예쁜 색을 띠며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들었으면 맛과 멋을 더해줄 흑임자 한 스푼을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. 오늘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반찬 걱정이 싹 사라져 마음이 든든한 정말 맛있는 오징어 실체볶음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